수업이 끝났습니다. 저는 이제 카페에 가서 카페인을 수혈하고 도서관을 가든지 카페를 가든지 가서 공부를 할 것 같아요. 10분 뒤에 깨워줘. 시공간호 정리를 이렇게 노트 정리하고 요약본 정리하고 중요한 거 해서 요약본 회복을 마쳤습니다. 여기까지 이렇게 끝났어요. 이제 이거 다 입표 다 외워야 돼요. 지금 외우고 있는데 도대체
또 네? 너 어디 가? 야 빨리 들어가야 돼. 안 돼. 빨리 와. 나고? 무지개. 아니야? 없을 리가 없어. 잘못한 거 아니야? 못 맞추면 이제 우리 한 시간 동안 말 안 하고 공부하기. 스트레스를 받아. 그러면 배뇨 문제에서 어떤 게 많이 발생해? 비뇨. 맞아. 배뇨 시 통증이 있는 거를 뭐라 그래? 되게 상황이 되게 어때? 배뇨가 어때? 안 나. 어, 안 나. 어떻지? 되게 짜증나. 아파. 아, 배뇨 땡땡. 통증? 요통. 배뇨 땡땡. 이스 유리야. 그러면 요실금이 있으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랬지? 아까 그거? 어. 케겔 운동. 응, 케겔 운동. 케겔. 정상 잔뇨량은 몇 밀리? 50에서 100? 맞아. 아스파라거스를 먹으면 곰팡이 냄새가 난대. 정상 소변 pH. 맞아요. 이것도 똑같아. 얘도 그거 넣는 거, 조영제 넣는 거. 어, 조영제. 아, 제거하긴 하네. 이걸 언제 뗐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.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? 하기 싫어. 공부가 하기 싫어? 어. 그러면 아니야, 그래도 해야 돼.